어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웠는데요. 오늘도 역시 춥겠습니다.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5시 현재 대관령이 영하 17.9도, 문산이 영하 13.2도, 서울이 영하 10도, 원주가 영하 10.6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약해 체감 온도는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죠. 이른 아침부터 투표장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을 보여 춥겠습니다. 추워서 투표하시기 힘드시다면 오늘 최고 기온을 보이는 오후 3시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춥더라도 꼭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고요. 충청이남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라도 서해안은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전라도 서해안은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겠지만 그래도 춥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영상 4도, 대구가 영상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에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